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참, 2주 전부터 휴방이 많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아직까지 갈비뼈가 안 붙었어요. 예, 그리고 옆구리 어제 저 공지 보셨어 아시겠지만, 피멍이 들어있더라고. 난 몰랐어. 예. 자꾸 이렇게 몸이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내과 한번 아프고, 외과 한번 아파요. 정형외과, 그리고 내과. 그래서 몸 안도 아프고 몸 밖도 아프고 이제 안 아파야겠다. 액땜했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 다 나으면은 이제 조금 좋지 않을까. 손가락도 안 붙었어요. 이 손가락 붙으려면 한달 걸린다고 하는데. 손가락 붙으려면 한 달이나 걸린대. 오래 걸리지. 아휴. 아니, 골절이 이제 뼈가 금간 거, 뼈가 부러진 거, 두 갠데, 예. 이제 골절보다 더 높은 게 뭘까, 여러분들? 골절보다 더 높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골절보다 더 높은 거는 분쇄골절입니다. 뼈가 부러지면서 뼈가 조각조각이 살에 박혀가지고, 예. 그건 이제 절개를 해가지고 살을 열어서 뽑아내야 돼요. 뼈가루를. 예, 뼈가루래. 뼈 조각 같은 걸.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라서 또 철심도 무지하게 박아야 되는 그게 바로 분쇄골절이고 최고의 단계, 골절의 3단계. 골절의 3단계는 저 금간 거, 그 다음에 부러진 거, 그 다음에 분쇄골절, 뼈가 아작난 거. 근데 저는 1단계죠. 여기가 1단계고요. 저는 여기가 1단계, 2단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달 걸린다 그랬어요. 다 나으려면은. 근데 진짜 이 갈비뼈가 실금 가서 다행이지. 진짜 크게 다쳤으면 올해 바이크 못하지. 올해 바이크 못한다고 봐야지. 좀 너무 어둡다고 느껴지는데? 위에 불이 없으니까. 근데 위에 불이 없으니까 또 그건 있다. 플리커프리가 없다. 내가 봤을 때 그거 꺼버리고, 그거를 꺼버리고, 요거를 조금. 아니야. 그렇게 말고, 그냥 캠을 좀 밝게 해줘. 뭐요? 캠을 좀 밝게 해줘. 너무 밝게 하면 이게 자글자글. 아, 노노노노. 지금 어둡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밝아져야 돼. 우리 자기 아프지 마요. 고맙습니다. 단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프지 말라고 하면서 1,000원 던져주는 거는 걱정인가요? 아니면은 뭐, 예, 조롱인가요? 아니면은, 요 정도면 됐죠. 아니면 동정인가요? 아프지 마요. 아니야. 100개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 저, 뭐야, 하, 아, 저, 이번, 저, 저번 주도 내가 방송 3일 했죠? 이번 주도 방송 3일 했어. 뭐, 어떡합니까, 이거? 아프지 말라고. 예. 네. 아니, 100개를 채워주세요, 단단님. 예? 100개를 채워주시고, 오늘 먹방 할 거예요. 먹방 할 건데, 오늘 간만에 먹방은 저거로 할 거, 하겠습니다. 뭘로 하냐? 아, 이름 까먹었네. 중화요리인데 경장 육슬 오늘 먹어볼 메뉴 경장 빵이 육슬 뭐지? 아 우리 육리 여섯 개님께서 별풍선 1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섯 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닉님 특이하시네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오늘 먹을 음식은 바로 경장 육슬입니다 경장 육슬 이 경장 육슬이란 무엇일까요? 경장 육슬.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곳은 양꼬치와 중국 음식들을 파는 백년부 양꼬치 집입니다. 양고기가 경장 육슬에 대한 정보를 다들 왜안 알려줘? 100개는 없어요. 나머지 다 줄게요. 그래. 우리 단단님 감사합니다.
아, 단단님. 고맙습니다. 거의 100개 맞췄어. 고맙고. 경장육술 정보가 왜 안 나와? 경장육 4가 있고 경장육 3이 있는데 경장육 4랑 경장육 3이랑 다른 건가? 똑같은 말이고요. 똑같은 말이구만. 네, 오케이. 자, 오이랑 당근이랑 채 썰어가고 길게 넣고 다른 건 파인가? 그리고 돼지고기 볶아가지고 약간 춘장 넣어가지고 약간 양념한 그 돼지고기랑 해서 네모난 두부피, 색종이 같은 두부피에다가 싸서 먹는 걸 경장육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예, 안 먹어본 음식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바로 경장육술입니다. 경장육술. 근데 지금 유튜브에 나온 거는 4개밖에 없어. 근데 지금 제가 시킨 거는 경장육술 좀 보니까는 뭐 이거저거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아, 그거랑 오이무침이랑 시켰어요. 양꼬치집에서 파는 오이무침. 오이무침이 10,000원. 예. 양꼬치집에서 파는 그 오이무침이 진짜 맛있어. 어, 짭짤하고. 그 오이 무침을 10,000원 주고 먹는 놈이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양꼬치집 가면 항상 먹는 게 오이 무침이에요. 오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요즘 그 저 뭐냐 고수도 엄청 먹어. 어 원래 고수 못 먹었었는데 고수가 저기 뭐야 그 샤브샤브 집 가 보니까 고수가 맛있더라고. 어 나 이제 고수 매니아가 돼 버렸어. 고수 엄청 먹어. 예. 고수 먹지, 오이 무침 먹지, 예. 모르겠어. 어렸을 때는 뭔가, 어, 뭐야, 무슨 냄새 이랬는데, 지금 막 생고수 막 이렇게 계속 먹는데, 너무 맛있던데, 예. 향이 좋아. 향이 좋다. 오늘은 경장육술 먹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수 냄새가 맛있는 DNA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처음 먹어보면 당연히 거부감이 좀 드는데 계속 먹다 보면은 좀 괜찮은 그런 거야. 어, 뭐 DNA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번 주에 3일 방송했죠. 이번 주도 3일 방송했죠. 저 정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 아 진짜 너무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예,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가 자꾸 나를 막아. 나 그래서 점 보러 가려고. 예, 저 아는 지인들이랑 같이 점 보러 점집 가려 그래요. 예, 너무 안 풀리니까. 어, 뭔가 좀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왜 이렇게 악재가 있지? 안 풀리니까 점집 간다는 거 진짜 내 그 삶의 방식. 내 어떤 내 그 저거로는 그리고 캠이 약간 랄프야 너무 옆으로 가 있네. 어 너무 옆 그리고 옆으로 가 있어 지금. 나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아. 아이 진짜 뭐가 문제가 있다니까 나 진짜로 여러분들. 됐나요? 어 됐을 때 딱 좋아 딱 좋아. 어 나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아니 왜 진짜. 왜 코로나가 걸리고 왜 바이크 사고가 자꾸 나고 어? 왜 이런 걸까? 나 이렇게 재수가 없지? 뭐지? 오랜만에 노래 부탁드려도 될까요? 키카오톡님 고맙습니다. 300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제 뭐 코로나가 다 낫긴 났는데 뭔 노래를 원하세요? 대운이 원래 오기 전에 악재가 겹쳐요. 무슨 사람의 인생이 무슨 코인입니까? 하락장이 오면 나중에 에? 불장이 오고 막 그래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누군가가 나를 저주해. 누군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면 나는 코로나에 걸릴 이유가 없었어. 왜 나만 코로나가 걸리냐고. 웃기지 않아? 왜 내가 코로나 걸리지? 왜 내가 코로나 걸리고? 왜 주차장에서 자빠져갖고 갈비뼈가 부러지지? 누군가 나를 저주하는 게 틀림없어. 이상해. 너무 재수 없는 것 같아 나. 저 바이크 수리비 200만원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저기 해가지고 보험사 접수했는데 보험사에서도 안 받아주고 주차장에서 혼자 다 빠졌다고. 말이 돼요? 하, 미치겠다 진짜. 뭘까 대체. 아,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여러분들. 아, 짜증나. 어제 그래갖고 내가 쉰 이유도 아,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예. 기운도 안 나고 열심히 방송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일이 터져. 그 방송에 자꾸 지장이 가. 근데 뭐 내 스스로가 그런 일을 만든 거니까. 밖에 외출 안 했으면은 아니 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밖에 안 나갔고 무슨 뭐 전국 노래 자랑한다고 깝치지 않았으면은 코로나 안 걸렸을 테고. 잠복기가 2, 3일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딱 그것 때문에 나갔었거든. 전국 노래 자랑. 그리고 밖에 나가려고 바이크 타고 잠깐 마실 나간다고 바이크 타고 주차장. 그 내리막길에서 놀래갖고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자빠지면서 갈비뼈 부러지고 손가락 부러지고. 하, 진짜.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나쁜 일 후에는 좋은 일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신 분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제가 뭐 대기하면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캠 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해놓고 좀 방송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려고. 시간 아깝고 하니까. 유튜브 영상 좀 많이 쌓이면 그때 뭐 대기하면 걸어놓읍시다. 예. 어차피 캠 켜져 있으면 다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틀 전에 방송 마지막으로 했었죠. 이틀 전에 했을 때는 랄프랑 게임 했었고. 예. 오늘은 이제 캠 방송 제 정규 방송의 포맷으로 방송을 해야겠죠. 그리고 진짜 조만간에 그 전보로 갈 거예요. 예.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자꾸 아픈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나가면 아파. 웃기지 않아? 내과, 외과. 진짜 잘 될라 그러나? 내 인생에 호재가 있을까?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아이, 뭘 몇 시에 태어나요? 내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나 자꾸 까먹어. 낮 4시였는지, 뭐 새벽 몇 시였는지. 엄마 전화를 해서. 우리 엄마도 은근히 아는 무당 많을 텐데. 파묘가 왜 나와? 엄마. 여보세요? 바빠? 아니. 아, 나 물어볼 거 있어가지고. 아니 나 저 뭐 이번에도 주차장에서 근데 저기 뭐 엄마는 못 들었지? 나 다쳤어 또. 갈비뼈 부러졌어, 갈비뼈. 오토바이로? 오토바이로 내려가다가 저 급브레이크 확 잡아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손가락 부러졌네. 근데 뭐 크게 저기 한 건 아니고 일단 저 궁금한 게 나 몇 시에 태어났어? 아니 자꾸 코로나 걸리고 몸 부러지고 이러니까 이상해서 점을 한번 볼까 싶어갖고. 아는 지인이 용한 그 무당 있다 그러는데
나몇 시에 태어난지 저기 알아야 될것 같은데? 오후 2시에 태어났어. 알겠어, 엄마. 그 치료했냐? 치료했지. 치료했는데 뭐 갈비뼈는 뭐 저 기부스도 못 하고 뭐 없더만. 그냥 저 진통제 먹으면서 버텨야 되더만. 아니 근데 움직여도 괜찮아. 막 그렇게까지 심하게 저기 한 건 아니고 초음파로 보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손가락이 골절이고 갈비뼈 같은 경우는 실금이야, 실금. 그러니까. 지금 뭐 재채기에도 막 크게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 내가 아플 때는 그냥 뭐 딸꾹질 할 때 조금 아픈 거, 그거 말고는 없어. 심하게 저기 된 건 아니야. 그걸 저기 저 보상 받았냐? 저기 그게 인정이 안 됐어. 내가 차가 갑자기 확 와가지고 놀래갖고 저기 했거든. 아무튼 엄마, 나 지금 방송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 낮 2시에 태어났다네. 낮 2시. 낮 2시면은 몇 시야? 묘시 뭐 몇 뭐, 뭐라고 하잖아. 묘시님, 면시 뭐 자시님, 자시 뭐 이런 거. 오후 2시면 미시네요, 미시. 미시에 태어났다. 미시. 미시 좋네. 미시 좋아. 내 생일 물어보고 지금 다들 인터넷에서 뭐 이상한 그거 하지 마. 이상한 그 인터넷에서 하는 거 그거는 사실 뭐 점도 아니고 사주풀이. 난 그런 거 안 믿어. 인터넷에서 뭐 87년생 뭐 몇 월 며칠 넣고 이름 넣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넣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야. 제대로 된 걸 해야지. 제대로 된 거라면은 정말 점집에 가갖고 점을 봐야 돼. 내가 이 몸이 부러져 본 거, 그러니까 뼈가 다쳐 본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이렇게 트램블린, 뭐 어떤 지역에서는 방방이라고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뭐 불리는 이름들이 다 다른데 트램블린 타다가 팔이 한번 부러져 봤지. 그때 처음으로. 그리고 그때 기부스, 통기부스 한번 해봤던 그 기억. 그때 말고는 뼈가 부러져 본 적은 없어. 골절상이 없었다는 거지. 초등학교 때 이후로. 나름 건강하게 잘 살아왔는데 희한하게 이제 올해 많이 다치네 내가. 원래 바이크 타면 잠부상 다 달고 살지 않나. 아니 뭐 사고야 한두 번씩 다 나기도 하고 그런 거고. 바이크를 타면은 사고는, 크고 작은 사고는 이제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사망 확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속도가 낮으면 사실 사망, 그, 저, 사망 확률? 사고 확률 다 내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쏠 때는 앞에 차 아예 없을 때, 그럴 때나 이제 시원하게 쏘지. 그 외에는 저 잘 안 쏴요. 저도 겁이 많아서. 아무튼 그건 그렇고 2주 내리 연속 지금 일주일에 방송 지금 3일씩 하고 있으니까 참 큰일입니다. 큰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아. 그저 최근에 좀 자꾸, 그러니까 나도 바이크에서 떨어지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그때 약간 그 생각했지. 와, 나 왜 이러지? 내 인생 왜 이러지? 아니, 바로 방송부터 생각이 나더라니까? 아니,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걸린 다음에 바로 이렇게 다친다고? 나 뭐지?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속으로 그 생각했어. 바이크 세우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일단 저기 뭐야, 키카오톡님 듣고 싶으신 노래가 뭐죠? 예. 노래를 내가 지금 오랫동안 못 불렀어. 2주 넘게 노래를 한 곡을 못 불렀네. 배달이 완료가 되었나요? 거의 이제 원래 오래 걸려. 배달 완료 안 됐어. 31분 찍혔는데. 이제 안 됐겠죠? 잠깐만. 네? 뭐야?
왜 이런 게 뜬, 잠깐만. 잠깐만. 주문 내역. 주문하신, 배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방 한번 하겠네요, 여러분들. 먹방 메뉴는 경장육술이에요, 경장육술.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먹어봐요. 맛있을 것 같아갖고. 저희 청라에서 가장 중국 요리를 잘하는 집이 있어. 중화요리집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중화, 그, 요리. 뭐, 휘황찬란한 정말 그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그런 많은 중국 요리들 있잖아. 뭐, 어향육술, 뭐, 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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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막 화려하잖아요? 중국 요리들. 예. 그런 거를 잘하는 집이 있더라고. 여기 양코치 집인데, 뭐, 최근에 마라탕도 하고, 여기 오이무침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최근에, 저, 양고치 먹으러 왔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기서 저 오이무침을 시켰는데, 너무 맛있길래, 예. 집에서 배달로 또 시켰어요. 지금 시킨 건 경장육술 플러스 오이무침. 예, 이렇게 두 개 시켰어요. 그리고, 노래를 이제 2주 동안 못했죠. 형 오늘 오시 전에 미스테리 먼저 하게 하려면 몇 개야? 오늘은 저는 덜도 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말씀드릴게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 5천 개 딱 채우면 제 입에서 별풍선이란 얘기를 안 들으실 거예요. 제 입에서 별풍선 얘기 일절 하지 않고 그냥 예, 쭉 컨텐츠로 싹 밀고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방송이 이제 좀 방향이 바뀌었어. 뭐냐? 대기화면이 없어. 대기화면 없이 그냥 11시 되면 딱 캠 켜버려. 생각해보니까 내가 11시 30분에 캠을 켜? 근데 11시 30분에 보통 이 시간이었으면 300명에서 400명 사이야. 근데 일찍 캠 켜놓으니까 지금 500명이 좀 넘잖아. 오프닝도 하고 또 먹방하고 막 이렇게 시간 좀 지내면은 좀 저 소통 좀 하고 있고 그러면은 또 1000명 금방 가고 그럼 그 상태에서 컨텐츠 시작이 괜찮지. 그러니까는 대기하면 아예 없이 11시에 딱 킬 거고 그렇게 해서 방송 시간 좀 늘려봅시다. 늘려보고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런 싸가지 없는 친구 없는 말투 쓰면은 저는 방송에서 내보내는데 거기다 팬가입도 안 했으니 저런 음흉한 인간이 있나 바로 블랙 때려야겠다. 팬가입했으면 내가 봐줬을 텐데. 팬가입을 안 했는데 건방을 떤다. 시건방지다. 내가 왜 같이 가야 하지? 저런 친구 없는 말투를 쓴다. 바로 블랙을 해버린다.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팬가입도 안 하고. 어떤 그 뭐 도움을 주지를 못하더라면은 나는 차라리 도움을 못 주면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지. 도움을 못 주면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 된다. 난 여러분들 도움 달란 얘기를 막 이렇게 강요처럼 하진 않아. 권유 드리고 권고 드리는 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막 풍선을 막 달라는 그런 적은 아니지. 예, 그래서 더 힘들지. 그러나 말도 이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심기 자꾸 거스르게 막 자꾸 긁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풍선까지 안 쏜다. 내가 왜 굳이 데리고 있어야 되냐고. 도저히 그런 사람들은 잠재 고객이라는 느낌도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이 과연 팬가입을 할까? 마음도 그지같이 쓰는데 성격도 그지같지 않을까? 성격이 그지같기 때문에 그지같은 인간이란 거야. 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절대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 딴 데 가서 놀아. 빵키 뭐지? 저도 기분 좋게. 아유, 우리 지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쿠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키카오톡님, 아까 뭐 신청곡 하신다더니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예. 저 먹방하고라도 해드릴게요. 계속 말했다고. 앞으로는 키카오톡님이 신청곡이 있다 그럼 290개를 딱 쏘고 뭐 해드릴까요 했을 때 딱 10개 쏘면서 300개 맞추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남자답게 달라고 하시나?
매일 너를 사랑하는데 그리워하는데 가슴을 막아도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 태어나 청남자답지 못하게. 많이 불렀죠 옛날에. 저도 요즘 알고리즘에 환희가 떠요. 환희가. 환희 노래 미쳤어. 환희 노래 실력 진짜 미친 거 알아요 여러분들? 정말 저평가돼 있는 게 환희야. 노래 아십니까? 환희는 언제 한번 미친 듯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재떡상하고 그 역주행 한번 해야 돼. 지금 정말 저평가된 보컬이 바로 환희야. 환희 지금 어떤 급이냐면 코트야 배지 젖은데 테이프 잘 붙였어. 예. 환희가 지금 어떤 급이냐면 환희가 어떤 급인데요 환희가. 가만 있어. 지금 노래 잘하는 보컬들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 환희가 누구 급이냐면 여러분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환희 얘기하는 거야. 예. 국가 관력급. 아니. 환희가 누구 급이냐면 여러분들 윤민수급이 돼. 구라가 아니라 윤민수급이 된다고. 보통 40대가 되고 노래 잘하는 보컬들이 기량이 하락하게 돼 있거든. 우리 형 PST님 감사합니다. 100개. 살다가 애절하게 듣고 싶네.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후련할 때까지 나 울다가 너 지칠 때 눈으면 돼 후련할 때까지 살다가. 나얼 신청곡이요. 나얼 신청곡은 뭐 300개죠.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먹방을 하자, 여러분들. 먹방을 한번 세리고 그러고 갑시다. 오늘 메뉴가 경장육슬이에요. 경장육슬. 목 상태가 가시너 바로 불러드릴게요. 가시너랑 아까 환희 저기 남자답게랑 그리고 살다가랑 세 곡이죠. 세 곡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희 얘기하다 말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환희가 지금 정말 보통 노래 잘하는 기량이 한창일 때는 무조건 30대야. 30대의 기량이 가장 최고점을 맥스를 찍고 그러고 40대 들어서면서 이제 가파른 하락이 있거나 살살살살살살 떨어져. 우하향해 실력이. 근데 환희는 지금 정점을 찍은 뭔가 희한한 보컬이야. 이징성은 이미 나는 넘어섰어 환희는. 나 깜짝 놀랐네. 최근에 부르는 라이브들 보면은 환희는 지금 재평가가 너무 시급해. 빨리 앨범을 내건 뭘 하건 해가지고 한번 확 비트를 잡아야 된다고 봐. 식사 가요? 잠깐만. 예. 이것만 보여주고. 환희 내가 보고 놀랬던 영상 보여줄게. 저런 거 책임 잘 줬어. 이간질 부추기려고 은근히 저런 물어보는 거. 아들인가요?
박살나. 아 이번에도 보니까 뭐 흑자일스 거기 또 뭐 내 얘기 누가 했더라고. 그 미친놈 아니야? 어. 별거 아니긴 한데. 대하는 코트 TMX 무면허로 타다가 이 아저씨가 저 뭐 바이크 이제 뭐 입문 하나 봐. 어. 대하는 코트 TMX 무면허로 타다가 이종 소형까지 딴 사람임. 레알 대단해. 노래하는 코트한테 바이크 배워. 그 사람이 나를 바이크를 왜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분도 다 할 일이 있고 직업이 있으시고 다 그러실 텐데. 뭐 학원 가서 배워야지. 맞아. 너무 맞는 얘기고. 근데 한 말씀만 제가 드리자면 흑자일스님 이런 헬멧을 쓰고 뭐 레블이나 BMW 1600 이런 거 타다가 면상이 다 갈려요. 예. 이런 반모 헬멧 쓰고 까우 잡고 바이크 타려면은 크게 다치실 준비도 하셔야 돼요. 물론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예. 뭐 바이크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엔 이런 헬멧도 없어요. 이거 진짜로 그 큰일 납니다. 예. 이런 반모 헬멧 같은 거 절대 쓰지 말라고 뭐 팬분들이 계시면 얘기 좀 말려줘. 무조건 풀페이스 헬멧 쓰라고. 저런 헬멧 쓰면은 만약에 슬라이딩하면 턱 주걸이 다 갈려요. 턱 갈리고 얼굴 갈리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거는 좀 팬들이 말려야 돼. 그리고 아니다. 이런 얘기 한 게 어딨어. 솔직히 뭐 나도 타고 있는데 타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모순이야. 내가 타는데 후 너는 타지 마라. 후 너는 이런 거 타지 마라. 후 너는 이런 거 피지 마라. 이거 저기 하는 것처럼 흡연자들이 그 꼴값 떠는 것처럼 타고 싶으면 타는 거지만 안 돼. 아무튼 저런 헬멧은 절대 안 돼요. 예. 자. 요런 식으로 싸가지 모으네요. 노브를 귀찮게 안 먹을 수 와우. 있는. 요 놈이 고기입니다. 요 놈이랑 같이 경장 육슬. 오늘의 메뉴는 경장 육슬입니다. 탄산 좀 드실래요? 탄산 하나랑 그 오이 무침도 주세요. 오이 무침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 태어나서 처음 먹어 보는 음식. 앞으로 내가 먹방할 때 조금 태어나서 처음 먹는 음식 같은 거 좀 먹어봐야겠어. 흔한 음식 말고. 랄프야, 이거 좀 이쁘게 좀 담아줘. 요거 앞으로 택배래. 배달했을 때 이렇게 하얀 그릇 있으면 안 보이잖아. 요거 그 그릇에다가 이쁘게 좀 담아줘라. 플레이팅 중요하지, 먹방할 때. 바로 경장 육슬. 그리고 양꼬치집 오이 무침. 네. 가격도 적어드려야겠다. 오이 무침 10,000원이에요. 오이 무침은 10,000원. 경장 육슬이 얘가 15,000원이 17,000원이었어. 17,000원. 17,000원. 아, 새끼손가락 부러지니까 이 타자가 오타율이 너무 올라가네. 예. 빵키 뭐지? 우리 형 많이 먹어. 눈썹을 치켜올린 얼굴. 눈썹을 치켜올린 얼굴. 아, 고맙습니다. PEST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